추진해온 컨테이너선이 확장 개통한 파나마 운하의 100번째 통과 선박이 됐습니다. 6600 TEU급 컨테이너선 한진 샤먼호는 지난 14일 오전 파나마 운하를 거쳐 태평양에서 대서양으로 넘어갔습니다. 지난 2007년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지어진 이 선박은 너비가 40m로 확장 개통한 파나마 운하를 여유있게 통과했습니다. 현재 한진해운의 부산 미동안 노선에 취항 중인데요. 부산을 출발한 지 17일 만인 이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해 행선지인 뉴욕으로 향했습니다. 이 선박은 마침 파나마에 등록돼 있어 의미를 더했습니다. 파나마 운하는 54억 달러의 사업비가 투자된 9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지난 6월 26일 확장 개통했습니다. 개통 이후 통과 가능 선폭은 종전 32m에서 49m로 커졌습니다. KSG 뉴스 이경입니다.